장전마을 사태를 계기로 지역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정부 업무의 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전라북도 환경보건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맞춤형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집단 암을 일으킨 장전마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역학조사를 활성화하고 도민청원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환경보건 현황조사와 유해인자 저감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